2021년도에 기운들 내시고요. 특히 우리 토끼띠 가지신 분들 으쌰으쌰해서 좋은 한 해, 아주 바쁜 한 해가 되었으면 네,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용산골 할매당입니다. 네. 오늘 2021년 신년 운세죠. 토끼띠. 아, 상반기. 네, 상반기 운세 말씀드릴게요. 토끼띠들은 깨가 많아요. 근데 자기 깨 자기가 많이 당해요. 그런데다가 이 토끼띠들이 내 것을 남한테 좀 많이 뺏겨요. 근데 그만큼 좀 순진하기도 하고, 좀 착하기도 하고, 올해 2021년도 신축년에는 내 것을 좀 많이 지키고 살았으면 좀 좋겠어요. 뺏기지 말고, 네, 좀 마음을 좀 강하게. 35살 우리 정묘생 가지신 분들,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요. 뭐 좋지도 뭐 나쁘지도 뭐 좀 심심할 정도로 그런 한 해였다 그러면, 올해 2021년도에는요 이동수가 분명히 있어요. 근데 이동하시면 안 돼.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면, 집은 이사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올해는 직장 이동 하지 말라 그러세요. 내가 옮긴 자리에서 또 옮긴다는 소리가 나와요. 아마 이동수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좀 유혹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. 다 그렇지는 않아요. 특히 3월달, 4월달생은 안 옮기시는 게 낫고, 정말 내가 그 말하는 그 조건에 내 마음이 많이 흔들린다 그러면, 그런 마음이 생기면 꼭 우리 같은 무속인들한테 찾아오셔갖고요, 예, 상담하셔야 돼요. 안 그러면 100% 탈납니다. 47살 우리 을묘생 가지신 분들, 작년에 고생들 참 많이 하셨다 그래요. 근데 47살 중년운, 이제 이분들 이제 성주운 들어오죠. 내가 좋은 문이 열리고 좋은 기운이 있을 때는 그거를 마다하지 말고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. 대신에 가정사항과는 그 유전으로 내려오는 질병들이 있죠. 그게 뭐가 있을까? 당뇨라든지 아니면 혈압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부분에서 유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병만 좀 조심해서 넘어가시면 괜찮습니다. 특별히 기관지 쪽으로, 천식 기관지 뭐 이런 쪽으로만 좀 조심하시면 좋고요. 을묘생 가지신 분들이요, 내년에는 굉장히 바쁘다 바쁘다 소리 나와요. 오라는 데는 없어도 내가 갈 데가 많고요. 동서사방으로 막 움직이면서 내 발품을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니, 내년에는 좀 많이 움직이시고, 많이 움직이시는 만큼 사고수 같은 거는 좀 조심해서 넘어가세요. 59살 우리 개묘생 가지시는 분, 나쁘단 소리가 안 나와요.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기운이 많아요. 특히 개묘생 가지신 분들이 집장사, 땅장사 아니면 매매, 부동산 뭐 분양하시는 분들 있죠. 그런 분들 내년에 잘하면 재미 좀 보시는 걸로 보여요. 그러니 59세라도 다 나쁜 게 아니고, 뭐 성주운은 들어왔다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. 이런 데를 조금 믿고 다니시는 분 같으면 좀 기도 같은 거 정성 좀 잘 드리고, 내가 다니시는 데 있으면 그 문만 잘하고 넘어가시면 부동산 같은 거 좀 해결할 수 있고요. 내년에 특히 내가 많이 움직이고 활발하게 많이 활동을 많이 하니까 건강으로 좀 따진다 그러면은 다리 관절 이것만 좀 조심하고 넘어가시면, 글쎄 내년에 우리 개묘생 가지신 분들 좀 참 좋은 일이 있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. 지금 이렇게 세 가지만 말씀해 드렸는데, 네, 어쨌든 2021년도에 기운들 내시고요. 특히 우리 토끼띠 가지신 분들 으쌰으쌰해서 좋은 한 해, 아주 바쁜 한 해가 되었으면 네,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